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이 우리 모두를 여행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네요. 자, 우리 두 간판주 보니까 두 전문가께서도 여행주들을 손꼽으셨는데 일단은 노랑풍선 우리 박정식 대표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반 여행업 그리고 항공권 이런 선표 발권 판매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행 패키지 상품 그리고 크루즈, 골프 여행, 개별 여행 상품, 트레킹 등 다양한 세분화된 여행 상품 기획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안 좋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본격화에 따른 업종 수혜의 기대감에 오늘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었는데요. 근데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와 그리고 점차적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흐름으로 보아 조만간 대규모 시비 발행이나 아니면 유상증자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따라잡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난 7월, 8월에 상승이 나왔을 때 고점에서 따라잡아서 물렸던 분들만 빠져나오는 흐름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승력이 15,700원 이하로 밀리게 된다면 그대로 다시금 시세가 또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또는 물려 계신 분들은 15,700원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고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 16,000원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랑풍선 성급히 좀 매수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좀 지켜보는 관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분할 매수 관점 조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조선일 대표께서는 역시 하나투어를 보고 계시네요. 네, 하나투어는 오늘 현재 한 8.9% 급등이 나왔는데 방금 얘기하신 이제 박 대표님하고 저 같은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발표가 났었죠. 국내 여행사들이 10월부터는 정상 근무를 하겠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여행사들의 매출액을 보면 1위가 레드캡 투어, 2위가 현대아산, 3위가 동종목인 하나투어인데 단기적으로 지난 6월 3일날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정을 하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부터 정상근무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했는데 직전 고점이었던 94,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작년하고 올해 대규모 적자가 지금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유상증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들만 한 94,000원 정도 오면은 분할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외교부가 이제 10월 13일까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외국에서 해외여행 특별 발령 주의보를 내렸는데 이게 이제 10월 13일까지 진행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코로나의 확진자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풀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 9월 8일 2,040명을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과 아직 연관이 턴어라운드하기 좀 부족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94,000원 정도 오면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하나투어마저도 분할 매도 관점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오늘 여행 관련주 전반적인 지금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 노랑풍선, 하나투어, 위드 코로나 본격화에 따라서 업종별 수혜 기대감이 있습니다. 상승 여력은 있지만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노랑풍선은 현재 18%대 급등한 상황으로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8%대 급등해서 지금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소개하진 못했지만 우리 박정식 대표께서 카카오도 주목하고 계신데요. 오늘 카카오도 역시 상승 흐름이 지금 조금은 견조한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